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자, 그동안 여러분들 복습들 잘 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동산 공법 중 정말 중요한 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한번 펴보실래요? 기본서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도시 군 관리계획 이 계획은 정말 중요하고 이 부동산 공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이 세 가지 법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이 도시 공간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 쪽의 공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할까요? 바로 이 공익실현의 주체인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국가 막연하죠. 국가를 책임지는 자들이 대통령, 총리, 행정 각부의 장관입니다. 이네들이 국가예요. 그래서 이 국가를 대신하는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챙겨오는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네들이 이 도시공간, 군 공간을 관리해 나가는데 그때 관리할 때 무계획을 할까요? 계획을 짜서 관리할까요? 계획을 짜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바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겠다 할 때 짜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군 쪽에 있는 공간을 관리하게 해서 이 계획을 짤 때 군관리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죠. 자,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그와치 관리를 할 때 여섯 가지 내용을 법에 입각해서 그 공간 속에다가 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때 그 토지에 따 이곳은 개발해도 된다. 이곳은 정비할 곳이다. 이곳은 보존할 곳이다 라고 결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관리를 하고자 할 때 이 계획을 짠다 라고 할 때는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 절차는 크게 입안하고 그 다음에 결정 절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안과 결정 그리고 결정을 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알려준다 이걸 뭐라 할까요? 알고 보일시 해서 고시라 해요. 고시할 때 어디다 고시하느냐 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하는 관보가 있어요. 그리고 시도사라든가 이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하는 공보가 있어요. 여기에다 바로 게재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나서 그 장소가 여기까지다라고 정확하게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 도면을 어디다 표시해서 보여주느냐 바로 지형도가 있습니다. 지적됐다가 이 지적됐다가 이번에 고시한 그 토지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데 그때 그 지형됐다가 그 내용을 표시해서 알려준다 하여 그걸 지형 도면이라 합니다. 지형 도면 이 지형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걸 고시라 해요.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이 결정했던 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구속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던 그 내용에 맞게 바로 그 토지용할 때 우리 국민들 토지 가지고 있는 자들 바로 이 계획에 따라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서 이 땅은 상업지역이다라고 결정을 했다. 상업지역이다라고 결정을 했다. 여기다 상업지역이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 땅은 바로 공장을 함부로 건축해서는 안 되겠죠. 상업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라고 결정을 하였다면 주로 주택용지로 이용을 하도록 해서 바로 규제를 하고자 지정했던 것인 만큼 주택용지로 써야 되지 여기다 공장을 건축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땅에다가 이 땅은 도로 부지로 쓰겠다라고 딱 결정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땅은 도로 부지로 써야 되니까 함부로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와 같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공원 부지로 쓰겠다라고 결정 고시를 하게 됐다면 이 안에 편입된 땅은 공원 용도로 써야 되니까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그런 계획이 도시군관리기다. 중요합니다. 그래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위반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몇 가지가 있느냐. 바로 여섯 개가 있다 이겁니다. 여섯 개. 그 여섯 개를 이미 우리가 용어이청이 파트에서 살펴보았죠. 그걸 또 몇 번 써보시라고 했죠. 써보셨죠.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 정도가 돼야 되겠는데요. 그 여섯 가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여섯 가지. 우리 이 기본서 58페이지 보면 또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58페이지 보시면 58페이지 보면 여섯 개가 딱 나와요. 여러분들 그 도시 군관리계 내용 해가지고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58페이지 보시면 내용 해가지고 가로 3번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별표를 10개 치고 나서 달달달 다시 한번 음미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달달달. 그래 이미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듯이 한번 다시 한번 반복 차원에서 체크를 해봅시다. 자, 첫째 뭐가 있었나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걸 우리의 토지에다 지정한다. 변경한다. 라고 할 때는 도시군가로 위반해서 결정고시한다 이거죠. 결정고시했다면 뭐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주게 돼요. 여기까지가 무슨 용도지역이다. 무슨 용도지역이다라고 정확하게 토지 근계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바로 변경이 도시군가로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형할 때는 그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가해지니까 허용되는 건축만 건축하도록 구속을 당한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구속을 시켜놨는데 하지 말라. 이 허용되는 것만 건축해라 라고 구속을 해놓고 있었는데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아다 처벌해야 되겠죠. 상당히 처벌 정도가 센데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벌칙조항으로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이 용도지역이 뭐가 있느냐,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느냐, 지정이 있게 되면 그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바로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각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을 정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제도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하나의 대지면적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다 확보 관한 최대 건축면적을 규제하게 한 것으로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고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 안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규제하게 한 것으로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원래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장 면적, 그다음에 바로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게 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 그리고 건축물을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하게 되는 대피 공간의 면적은 제외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 이 용도지구도 누가 지정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면 지정이 있게 되면 각각의 지구에 따른 건축행위자는 어떻게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용도구역 1차적 토지형을 규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 위에 따라 필요하면 2차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이것 가지고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는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지정하게 되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바로 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중 종전부터 계속 이 법에 도입해서 지정하여 운영했던 네 가지는 2번에 따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던 입지규제 최소구역 별도로 여기다 개정을 통해서 추가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총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 네 개, 이거 한 개. 야, 용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것들로 지정과 변경한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게 된다. 이걸 가지고 또 여러 번 출제했네요. 무슨 기억을 결정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이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광역 도시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죠? 도시 군 기본계로 결정한다 그래도 틀리죠? 자,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관리계획. 자, 그리고 6번이 뭐였을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한 도시 군 관리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물의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서 내용을 담아서 결정하는 입지규제 최소계획 있죠. 이것도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도시 안에 있는 땅 토지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해서 그 쓰임새를 딱딱 정해주죠. 용자가 쓸 용자거든요. 토지의 쓰임새를 딱딱 판을 짜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 지구 구역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이 도시군가로서 시킨 대로 구속을 당해서 토지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공간이라든가 군 공간의 토지 공간을 행정 관청에서 관리할 때에는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기반선을 쫙 깔아줘가지고 관리하죠. 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원 필요하고 상하수도 필요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것들을 공공청산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녹지 공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천도 필요하죠. 하수도 필요하죠. 하수도 등등도 엄청 이러한 시설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이런 걸 하게 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이때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예컨대 이 기반시설이 도로를 여기다 설치하려고 한다. 여기다 공원을 설치하려고 한다. 기반시설 중. 이때는 이 설치를 위한 도시군가를 위반하고 결정해요. 이와 같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이 시설을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이란 말에서 한 단계 올라가세요. 이제 도시군가로 결정했으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을 하죠.
도시 군객시설, 도시 군객시설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로 결정된 시설. 이 시설을 이제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에게 땅값 다 지급하고 소유권 넘겨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하겠죠. 공원이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할 때 그 사업을 도시군객시설사업이라죠. 이런 도시군객시설사업은 바로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 국토개법에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 도시공간에 있는 토지, 군공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 행정관청에서 관리할 때요. 특정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다시 조성해가지고 그 장소에 미관도 개선하고 야영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지정하는 구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하죠. 여기 5번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구 단위 계획을 합니다. 이걸 지정하고 변경한다 그럴 때도 무슨 계획을 결정하는가? 도시 군가로.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렇게 도로 넣고 공원 넣고 이런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 안에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는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관도 등등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만드는 게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지구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셔요. 이것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구속력 있는 도시 공간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바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공간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지, 야산, 들판이 있다 그러면 보다 계획적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그 장소를 계획 도시공간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때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죠. 그때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 사업의 내용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공간으로. 그 다음에 이 도시공간 속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 상가, 공장이 건축, 사용된지 40년이 지났다. 그러면 노후 불량 건축으로 전락하죠. 그걸 싹 밀어가지고 다시 정비해야 되겠는데 그걸 뭐라 할까요? 정비사업. 이런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도시를 관리하고 군을 관리하고 있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가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그 절차를 규율하게 되면 이 법을 운영할 때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별도로 이 특별법적 성격을 띠게 되는 법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바로 다른 법률을 통해서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음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이 사업의 시행 절차, 그리고 시행하기 위한 장소의 지정 문제, 그리고 시행자, 시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죠. 이건 우리가 제2편에 등장하니까 2편을 통해서 공부를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섯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서 바로 그러한 사업 시행 장소 지정 문제, 그리고 시행자 문제,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조합의 설립 절차, 그리고 사업의 시행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건 제3편에서 나오죠. 그래
이 3편인 정비법에서도 여섯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때는 4번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게 되고 다른 법인 2편 도시계획법, 다른 법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내용을 상세히 풀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1번, 2번, 3번, 5번, 6번은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세히 풀어서 규율하고 있고 4번만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 이 도시군관리계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여섯 가지를 한번 체크해봤는데 여섯 가지를 여러분 달달달 하셔야 돼요. 그래 이 여섯 가지를 우리는 이제 공부가 되었다 그럴 때는 약자로 이렇게 기하면 되겠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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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가 두 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사, 지가 두 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지, 입이 두 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입해서 간단하게 용, 용, 영, 기, 사, 지, 입 이렇게 딱 해서 노래를 부르세요. 도시 군가로 입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여섯 개 말해봐. 그러면 용, 영, 영, 기, 사, 지, 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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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다 딱 가닥을 쳐가지고 넣어놓고 하나하나 이제 바로 이 거미가 바로 뒤에서 그 줄을 쫙쫙 빼내죠. 거미줄을. 그러듯이 쫙쫙쫙 입에서 끌어내야 돼요. 이걸 이제 파생시켜서 쫙쫙쫙 이렇게 줄기, 입, 꽃이 나와야 되겠다. 이게 뿌리다. 공법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여섯 가지는 이 도시 공간에 있는 땅 그리고 군에 있는 땅 이 땅에 대하여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하기 위하여 그런 조치를 하게 되죠. 이때 도시 군관리할 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행정에서 만들면 도시관리계라는 명칭을 붙인다고 했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은 그 명칭을 바로 도시 군관리계 할 때 도시관리계를 합니다. 그리고 팔도되어 있는 군지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관리계. 이걸 합성화시켜서 바로 도시군관리계다. 이것도 알아주세요. 도시군 할 때 도시하면 어디에서 만들면 도시란 말 쓰냐. 서울특별시, 육대광시, 인천, 부산, 대전, 그리고 대구, 울산, 강주.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팔도되어 있는 시에서 만들면 명칭을 바로 도시관리계. 팔도돼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관리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8페이지 보시면은 이 계획을 바로 입안할 때 입안권자가 있어요. 이 계획을 결정할 때 결정권자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에 따라 포인트 잡아서 정확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입안권자는 아홉 명이 있다. 아홉 명이 누군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입안 용용용 기사집을 입안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 있는 땅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는 것입니다. 아까 광역시에 있는 땅에다 입안한다 그러면 광역시장이 입안하는 거죠.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이 입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땅에다 입안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안한다 그 말입니다. 팔도 돼 있는 그 시의 땅에다 입안할 때는 시장이 입안해요. 팔도 돼 있는 군지역에다가 입안할 때는 군수가 입안한다. 일단 여섯 명 나와있죠. 그리고 자 이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국토를 총괄 책임지고 있으니까 국토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국토란 토지는 특광 특특 시군이라는 이런 행정으로 모자이크가 돼 있어요. 이 국토 전반에 대해 책임지고 계신 국토교통부장은 바로 이걸 입안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어요. 무슨 계획과 관련있다? 국가계획과. 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약식으로 국장이라 하겠는데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입안을 이런 것들 입안을 하고자 할 때에 이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또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데 그 장소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걸치게 됐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걸치게 됐다. 그럴 때는 두 개 이상의 이렇게 시도 광역 자치단체라고는 시도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땅하고 경기도 땅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서울특별시 땅하고 그 인천시 이런 양다리 걸쳐서 그 지역을 묶어 가지고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사업하는 계획을 입안하려고 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하위 이 도시 군 관리 계획 상위 계획 있잖아요. 도시 군 기본 계획 또 도시 군 기본 계획보다 그 지역에 수립돼 있는 광역 도시가 있다면 이것들이 또 상위 계획이죠. 그래서 이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광 특특 시장수 그네들한테 야 상위 계획에 맞게 관리 계획을 조정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기한을 정해서 요구했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직접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이 그 도시군을 직접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바로 59쪽에 국토교통부장 입안해가지고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국토교통부장이 입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8도 내에 있는 도의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도의사, 예컨대 경기도의사에 있다. 충청남도 도의사에 있다. 경상남도, 경상 이런 전라남도. 이런 도의사도요. 자기 도내에 이렇게 시군 있죠. 시군. 자기 도내에 이렇게 시군이 있다. 그러면 이 시군, 두 개 이상의 시군에 땅에 딱 걸쳐가지고 용도죠. 용도주고 용도교 사병하는 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의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도 또 입안할 수 있냐. 바로 이 것. 이 것. 수가 뭘까? 수산자원보호기죠. 수가 물수자 아닙니까? 그래, 이 수산자원보호기은 주로 바다의 물에 따 지정해요. 물. 그걸 바다를 공유수민이라 하는데요. 이 공유수민 바다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를 묶어서 수산자원보호기다라고 칭합니다. 뭐 하려고 지하느냐?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이 무엇이냐? 바로 바다에서 생산하는 어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수산자원이라고 하는데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지정을 하게 된 것이 수산자원 보호이니까 수산자원 보호기구 정의한 그러한 도시 군가를 입안할 때는 이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국가에 몸을 이루고 있는 장관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 나오잖아요. 약자로 해수부. 해수부 장관도 수산자원보호, 이 숫자 나오죠. 그래서 해수부. 그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수산자원보호기구 지정과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군관리은 누가 입안하냐. 해양수산부 장관. 자기가 입안했다면 자기가 최종 결정합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까지의 입안권자가 총 몇 명 있다고요? 9명. 이걸 꼭 알아주세요. 입안권자가 누구누구 있냐? 그러면 일단 각각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장은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은 있고 도의사가 있다 해서 9명이 있다. 9명. 이걸 꼭 기하시고 그런데 이 주민, 우리 주민들 입안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구청장들,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도 입안권자 아니다. 이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은 이런 입안권자에게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제안.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주민은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이 입안권자에게 제안을 해서 제안서 낼 수 있지만 직접 입안은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이 입안 제안 파트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